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절에서 37절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한 뒤부터 이 배에서 영적인 지도적을 발휘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항해하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이들을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과 책임감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들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공들이 먼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하고자 할 때 그들의 행동을 막고 다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랫동안 굶주린 이들을 위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은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처음 찾은 평안함입니다. 당장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닐지라도 바울을 통해 그들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38절에서 44절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 모두 배부르게 먹고 남은 곡식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한 후 항만의 배를 데려 했는데 급류를 만나는 사람의 파선 지경이 이릅니다. 군인들은 죄인들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그들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백부장에게 바울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고비에서 구조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로써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획하신 복음의 여정 속에서 바울을 살리시고 바울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